2014 한국야쿠르트 7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목동구장에서 열립니다. 어제 3차전을 잡으면서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기선을 잡기 시작한 삼성. 오늘도 승리를 보태서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까요? 서건 기자가 오늘 4차전을 전망합니다. 경기 중반까지 끌려가던 삼성. 찬스마다 적시타는 터지지 않았고 오히려 넥센 로티노에게 선제 홈런을 내주며 경기를 끌려갑니다. 손승락까지 조기 투입한 넥센. 하지만 삼성의 경험은 경기 후반 빛났습니다. 8회 이승엽의 동점타에 이어 9회 초 터진 박한희의 역전 투런 홈런. 제가 첫 타석부터 좀 감이 안 좋아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운 좋게 또 마지막 타석에 제가 노리는 공에 그게 와서 그게 또 잘 맞아갖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를 3대1로 잡고 연승을 기록한 삼성. 시리즈 전적에서 우위를 잡은 가운데 4차전에도 승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한국 시리즈 4차전은 이번 시리즈에서 유일한 낮 경기로 펼쳐집니다. 삼성은 올 시즌 주간 경기에서 7할 때 높은 승률을 보여왔습니다. 유중일 감독도 내심 오늘 경기를 잡고 시리즈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각오. 또 작년 한국 시리즈 MVP 박한희 선수가 그 홈런을 쳐줬네요. 잡을 게임 있으면 꼭 잡도록 하고 내일 총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삼성이 승리의 기운을 이어가며 통합 4연패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넥센이 시리즈의 균형을 이룰지. 오늘 펼쳐지는 4차전에 삼성은 마틴을, 넥센은 1차전 선발이었던 베네켄을 각각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